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짜자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철분 제품입니다. 일단 뜯어서 먹어볼게요. 사실 철분 제품, 전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임신하면 철분 먹으라고 하잖아요. 되게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나고. 우리 아이가 철분이 부족해서 항상 아이 때도 철분을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너무 냄새가, 철 냄새가 나요, 진짜로. 그거를 분유에 넣어가지고 먹였는데, 애터미 철분은 지금 우리 올케가 임신 중인데, 너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보라 색깔 가루인데, 진짜 맛있다. 딱 포도 맛. 진짜 맛있네요. 우리 올케가 쌍둥이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마침 지금 철분을 먹어야 되는데 임산부가 먹어야 될 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은열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방송에도 나왔었죠. 일반인은 하루 한 포. 그래서 요한 박스가 60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두 달치. 그런데 임산부는 하루 두포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해요? 라는 질문이 오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반포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포 정도 먹여볼까 해요. 근데 숨겨놔야 될것 같아요. 맛있어서. 철분 먹으면 변비 생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올케가 두포 먹더니, 어떻게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맛이. 근데 제가 박스를 열어드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열어도 돼요. 철분의 포인트는요, 여기입니다. 점선이 보이시죠? 딱 뜯어서 이렇게 빼드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 안 뜯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유산균이나 파인자인보다 개인적으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철분은 왜 먹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2g에 하루 필요한 철분 12mg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일 성인 권장량 한 포이기 때문에 요거 한 포만 드셔도 충분히 철분 섭취 가능하시고요. 근데 철분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자꾸 드시면 안 돼요. 하루 한포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들도 두포 정도만 드시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상큼함을 더해주는 6종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네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철분 먹였을 때 대부분 이렇게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트리는 액상 형태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철분제가 나왔네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애터미입니다. 철분은요, 우리 몸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체내 합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철분 제품이 음식 중에 어떤 거에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고기 꼭 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지나 이런 거 고기 안에도 철분이 들어있어요. 사실 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만큼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 철분 흡수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더 남자들보다 철분이 필요한 이유가 여자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어쨌든 밖으로 피를 계속 배출해주기 때문에 철분 섭취 잘안 해주시면 여성분들이 혹시 빈혈 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인 권장량 12mg이에요. 근데 임산부는 24mg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하루에 두 포, 일반인은 하루에 한 포,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반포 정도. 또 혈액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태반현성이 철분으로 만들어지고 이 철분을 태반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흡수하고 태반에 또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철분을 많이 안 먹으면 엄마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엄마도 빈혈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정말 충분하게 철분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1일 권장량이 필요한 게100%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 포면 충분히 철분 섭취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부원료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철분이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푸른, 포도, 딸기, 비타민C 치커리 같은 것과 같이 철분을 만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푸른을 넣어준 이유가 우리가 철분이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비에 좋은 푸른을 같이 넣어준 게 아닌가. 섬유질이 많은 치커리도 그렇고 그리고 다들 비타민이 많은 제품이죠. 철분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때 카페인이나 우유랑 같이 섭취하면 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데나 드셔도 되는데 철분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피해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공복 때나 그러니까 약간 식사하고도 시간을 좀 두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내가 다른 음식과 겹치지 않게 철분을 드시는 게 훨씬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보관하기 쉽고 뜯기도 쉬운 그냥 입에서 녹여 먹으면 되는 간편한 형태고요. 아이들이 철분이 부족하면 잠을 잘 깬대요. 밤에 자꾸 깨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철분 부족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가격 볼게요. 24,000원. 그런데 두 달치였죠. 임산부 기준만 한 달치고 일반인 기준 두 달치입니다. 한 달치 가격 12,000원. 아 진짜 맛있어요. 지금 또 먹고 싶은데 변비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포만 자제해야 돼요. 아쉽네요. 더 먹고 싶은데. 철분 어떻게 필요한지 꼭 아시겠죠? 아직 구매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맛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맛있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먹을 것 같으니까 꼭 구매해서 철분 필요한 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분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안녕!